황진이 박연폭포와 함께 송도 3절 가운데 하나인 화담서경덕은 과거의 급제한 후 조정에 출사하지 않고 후학을 양성하는 데만 매진하였고 토정 이지암도 그의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학문과 지식이 대단히 폭넓을 뿐 아니라 천문과 지리, 음행 등을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서경덕이 하루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강론을 하고 있는데 어느 노승이 찾아와 인사를 드리고 돌아가자 서경덕은 한숨을 쉬며 탄식하였습니다. 한 제자가 까닭을 물으니 서경덕이 말했습니다. 저 노승은 어느 산에 있는 신령한 범이다. 이 고을에 사는 아무개의 딸이 내일 시집가는 날인데 저 범이 해치려고 하니 너무 불쌍하구나. 제자는 스승님께서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신데 구할 방도는 전혀 없습니까?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서경덕은 방도가 있지만 보낼 사람이 없다고 하자 제자는 자신이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갖고 가거라. 서경덕이 건네준 서책은 불경이었습니다. 처녀의 집에 도착하면 책상과 촛불을 대청마루에 마련하고 처녀를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건장한 계집종 대여섯 명을 시켜 무슨 일이 있어도 처녀를 꽉 붙잡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의 모든 문과 창문을 잠그고 나와 마루에서 불경을 읽는데 한 부분도 잘못 읽어서는 안 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렇게 새벽달기 올 때까지 버티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제자는 서책을 들고 곧장 처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혼례 준비로 부산한 집에 들어가 주인을 찾아뵙고 오늘 밤 이 댁에 큰 애기 끼어 있어 왔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주인은 정신나간 소리를 한다며 역정을 내었지만 제가 미쳤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오늘 밤이 지나면 자연스레 알게 될 테니 아무튼 제 말대로 하십시오. 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의아했지만 믿져야 본전이니 그의 말대로 대청의 책상과 촛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제자는 처녀와 계집종들을 방 안에 가두고 문을 다 잠근 다음 큰 소리로 불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3경쯤 되자 갑자기 벼락치는 소리가 들려 집안 사람들이 놀라 숨어서 지켜보니 큰 범 한 마리가 뜰 아래로 들어와 사납게 울부짖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는 불경 읽기를 멈추지 않았는데 그때 방에 있던 처녀가 뒷간에 가고 싶다며 한사코 나가려고 했습니다. 계집종들이 붙들고 나가지 못하게 말렸는데 처녀는 참지 못하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다 첫 딸기 울자 범은 크게 울부짖으며 마루 기틀을 세 차례나 물어뜯고 들이박더니 어느새 호련이 사라졌고 처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잠잠해지자 집안 사람들이 나와 처녀에게 따뜻한 물 한 모금을 마시게 하자 겨우 정신을 차리며 깨어났고 제자는 그제서야 불경 읽기를 멈췄습니다. 집주인은 그 제자에게 감사해하며 은혜를 갚고자 수백 냥을 건넸지만 제자는 재물을 받기 위해 온 게 아니라며 사양하였습니다. 제자는 그 길로 돌아와 서경덕에게 이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서경덕이 그런데 불경을 읽을 때 어찌 세 군데나 잘못 읽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제자는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자 아까 노승이 다시 찾아와 사람을 살려주어 감사하다고 말하더구나. 그러면서 불경 세 군데를 잘못 읽어 마루 기틀을 물어뜯었다고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세 군데 잘못 읽은 부분이 기억났습니다. 그 외에도 서경덕이 일행들과 함께 지리산에 올라 바위 위에 걸터앉았는데 공중에서 그대가 올 줄 알았다고 말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서경덕 역시 오늘 그대를 만날 줄 알았다고 응수했습니다. 그 남자는 신선의 상 중하 등급을 설명하고 자기를 따라 신선이 되지 않겠냐고 제의했지만 서경덕은 황백수를 따르지 않으며 공자의 유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도가 같지 않아 어쩔 수 없지만 그대의 고고함은 익히 알고 있었다고 말하며 사라졌습니다. 그날 같이 있던 일행들은 남자를 보지 못하였으며 서로 대화하는 목소리만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야담에는
그가 노장사상이나 선술의 대가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서경덕은 마지막 순간에 살고 죽는 이치를 깨달은 지 오랜이 편안할 뿐이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